3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오대독자 아들 낳았어요. 오대독자 외동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귀에 넣어도 안 아파. 금이야, 옥이야, 이래 키웠어. 근데 어릴 때부터 편식을 하고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불안한 거예요. 잘못하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정월 달에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정월 달이면 이제 어디 가서 잘 물어본다 아닙니까? 정법 불자님들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들 사주를 딱 넣어드리니까 그잘 보시는 분이 명이 짧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오대독자 외동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방생을 많이 해주래요. 그래서 무슨 방생을 해줘야 제일 큰 공덕이 됩니까? 근데 미꾸라지나 짱어나 그런 것도 해도 또 잉어나 그런 물고기 해도 공덕이 되지만 이왕이면 영물 거북이를 해주랬어요. 거북이를. 거북이는 200년, 300년 넘게 살잖아요. 맞죠? 여러분 TV에 봤죠? 이따만한 거북이 그물에 잡혀가지고 다시 잠수부가 방생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분이 매달 요만한 거북이를 이제 그 등에 아들, 경명주사로 아들 이름을 딱 써가지고 방생을 딱 해주고 이제 용왕 기도를 딱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경명주사는 쇠 수세미로 빡빡 밀지 않으라는 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아무개 해가지고 무병장수 해가지고 이제 방생을 매달 했죠, 매달. 그러기를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가 물가에 거북이 방생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물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물을 좋아하게 됐어요.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바다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한 30년 넘게 흘러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바다를 좋아하고 가다 보니까 선원이 된 거예요. 선원이 돼가지고 이제 저 멀리 남태평양으로 5만 톤에, 5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밑에 선원들도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선원들이 그 5만 톤의 큰 배에 외항선을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 물을 던지고 가면 막 수천 마리씩 끈져 올린다며, 맞죠? 그래서 그 외항선에, 5만 톤의 큰 외항선에 탔던 그 오대독자 외동아들, 나이가 30살 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다 바라보죠.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휘영청한 달빛 아래, 아 작년에, 내하고 결혼할 뻔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시집 가고, 자리사라 말도 안 하고, 시집 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가지마, 오, 가지마, 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 오. 이렇게 부르고, 아무리 큰 배도, 이 파도를 만나면, 약간 출렁하고 기웃덩거리잖아요. 갑자기 배가 웅털들다가 갑판열이 앉아있는데 그냥 바닷속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여름이고 휘영청한 달빛이 있지만 한밤중에 사람 하나 그 5만 톤에 100명이 넘는 선원이 있는 그 배에서 사람 하나 떨어지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예. 물론 그 다음날 이제 점호하고 이러면 알겠지만은 몇 시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5만 톤 배는 그대로 부엉 하면서 딱 지나갔고 그 젊은이는 오대독자 외동 아들은 집채만한 파도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파도가 치면서 물을 좋아해서 수영을 잘했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파도는 얼마나 세노?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다행히 여름이어서 그래도 수영을 잘해서
1인실 분은 버틸 수가 있어요. 수영을 하니까. 요즘 같은 엄동수 하나님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퐁 빠지죠. 저체온증으로 추워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그 수영을 잘하는 오대동지 아들도 아, 내 이래가 죽는구나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정신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가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은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지금도 이 바다 한복판에 붕 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 자세히 보니까 이만한 거북이가 자기 몸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거북이가 딱 수면에서 자기 몸 위로 발치가 있는데 그래 지금 파도가 태평양 한복판이니까 파도가 셀 거 아닙니까? 파도가 센데 그 거북이가 파도가 약한 것만 골라가지고 싹싹 자기를 데리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배가 지나가는데 그 배에서 저 멀리 태평양 쪽에 선원을 보면 점만하게 보이죠. 점점 위통을 벗고 살려주세요. 헬프미 하면서 막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 몰라도 막 그 지나가는 배가 헬프미 하면서 옷을 막 벗어도 그쪽을 못 본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거북이가 계속 파도가 약한 쪽으로 파도가 약하게 치는 쪽으로 데리고 다니면 3일 동안을 바다 위에 있었어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랬는데 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큰 배가 지나가지고 다시 우통을 벗어가지고 옷을 돌리면서 헬프미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배가 그 오대독 외동을 선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배가 그 두 번째가 발견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구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탄 배가 멀리서 보니까 선원이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고무보트를 멀리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트 내려가지고 실고라고 싹 보냈어요. 그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까만 고무보트가 아니고 웬 그냥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이따만한 거북이가 그 선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원을 받치고 있길래 그 선원도 오대독지 외동하고 구하고 그 거북이도 건물로 해가지고 잡아 올렸어요. 잡아 올려가지고 그 선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3일 전에 밤중에 떨어졌는데 이 거북이가 3일 동안을 자기를 살렸다는 말을 듣고 뉴스, 뭐 잡지, 신문,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북이에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뭐 적혀있어. 보니까 자기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매달 방생을 하면서 경명주사로 아들 이름을 선임께 부탁해가 정성껏 적어가지고 방생할 때마다 빌고 빌기를 용왕께 빌고 부처님께 빌기를 부처님 용왕님 우리 아들 아무 탈 없이 몸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별 탈 없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빌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방생기도 용왕기도의 공덕으로 그 아들이 무탈 없이 어머님의 죽은 대로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